경북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일선 교사들이 해마다 급증하는 교권 침해 사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듯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09년 1570건에서 지난해에는 7,900여 건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경북 지역에도 지난 2011년 134건이던 교권 침해 사례가 지난해에는 집계가 종료된 상반기에만 1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는 지금까지 학교 분쟁 조정위에서 해결점을 찾았으나 올해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교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침해 사례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주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중으로 교육청과 일선 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응은 물론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치료 주선 등 교권 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권을 보호한다 그러지만 그 전제로 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안정이 되고 보호가 됨으로 해서 다른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권 또는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오히려 보장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길은 열렸지만 교권보호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해 학생들의 강제 전학 등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